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구매하신 분들 아마 오늘하고 내일 정도 아마 제라늄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받으면은 아마 좀 나이가 좀 먹은 것들이고 꽃대가 계속 형성된 것들입니다. 뭐 물비료로 키웠기 때문에 개화 접신제 아니고 자연교화 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분갈이 하고 꽃대는 그냥 보면 됩니다. 꽃대 나오면 자르지 말고. 그리고 순따기도 안 해도 아마 분갈이를 하면 순이 옆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거. 자, 오늘은, 이제 4월 한 5일 지났으면 5일, 오늘 토포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4월달 되다 보니까 이제 한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 20도가 올라가고 많게는 뭐 한 22, 23도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주의사항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에 거쳐서 제라늄 자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선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환기가 안 되거나 온도가 높아졌을 때 한낮에 잎이 축 처지면서 잎이 이렇게 축 처지면서 이렇게 축 처진 희마리가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대부분 환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수분 증발량이 많아지고 먹는 양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입이 축 처지는 겁니다. 뱅든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온도가 높아져서 갑자기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특히 4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온도가 높았을 때는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 농장 같은 경우도 4월달에 지금 온도가 한낮에는 20도 올라가고 그럴 때 이렇게 차광을 쳐줍니다. 차광을 이렇게. 여기는 안 쳐졌는데 여기는 이렇게 차광을 쳐줬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온도가 20도지만은 직접적으로 여기 햇빛을 받는 매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연한 부분이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뜨겁게 따갑게 햇빛이 받칠 때는 약간 차광을 해줘도 좋습니다. 보통 1시에서 한 2시나 3시 정도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중요할지 뭐냐면 간격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 제라늄하고 제라늄하고 사이에 잎을 붙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떨어지면 좋고 또 분갈이는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4월 한 중순 말까지는. 이제 5월달 넘어가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갈이는 이제 좀 늦게 하면 여름이라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뿌리가 탄탄히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여름에 좀 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낮에 이렇게 막 입이 축 펴지고 그런다고 해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을 줄 때는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줘야 됩니다. 흙이 말랐을 때.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줘야 되고 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물을 주면 우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흙이 마른 상태에 주고 요즘에는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물을 말리면 안 되는 이유가 수분 증발량도 많고 환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주의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니갈을 많이 사갔을 겁니다. 니갈을 사갔는데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니갈이 끝털이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런 것들 갈색 반점이나 아니면은 뒤에 이렇게 뭐 약간 노랗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제 물을 말려서 그런 겁니다. 물을 이렇게 물을 말려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물을 말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제거를 해주면은 또 옆에 이렇게 해가 또 이파리가 또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니갈 제라늄도 이렇게 노랗게 된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건 그냥 따줘버리면 됩니다. 따줘버리면 되고 다 이렇게 노랗게 된 것들은 다 물을 말려서 그리고 또 한낮에 물을 주면은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그래서 제라늄은 가급적이면 한낮에 물 주지 말고 한 3시, 4시 넘어서 물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한 4시부터 물 주기 시작해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아마 4시 한 40분 정도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 주고 나서 이제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4월 한 5일 정도 돼서 어떻게 관리해야 돼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 농장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니갈을 이렇게 많이 자 있습니다. 자, 얘는 아리스토 캔디라는 품종입니다. 얘는 네, 자, 이상입니다.